이 조선업에 대한 주가 흐름은 시그널을 예상을 해서 들어가서 기다렸다가 미리 또 나와야 될 시점도 예상을 해야 되는. 조선주 투자하지 말아야 겠다. 지금부터는 오히려 조선소들이 나올 수 있는 그것만 갖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어느 정도 성공률을 높일 수 있는 투자 아이디어를 좀 얻어낼 수 있지 않을까. 대표님이 지금 그럼 나오신 지 얼마나 되신 거죠? 7월에 나왔으니까 이제 한 5개월? 진짜 얼마 안 됐네요? 네. 찾아보니까 보고서가 6월 것까지 있더라고요. 그렇죠. 네. 6월 말에 통보를 하고. 어디에다가요? 회사에다가. 회사에? 네. 네. 7월 15일자로 나와서 네. 16일 날부터 이제 사업을 시작을 했죠. 애널리스트들의 그 줄 있는 퇴사 예 이제 한몫하신 뭐 그렇게 말을 할 수도 있지만 네네 네. 뭐 또 많은 수가 또 채워지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아 또 새로운 분들이 네. 세대 교체가 일어나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 네. 단추를 푸셨나요? 자켓에 묶었어요. 단추를 풀까요? 푸시는 게 아마 예, 더 이렇게요. 뒤에 옷에는 자연스러울 겁니다. 예. 네. 디테일하지 않습니까? 네. 네 이런 것까지 다 나갑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트레보트, 네, 트레보트 리서치, 네,가 무슨 뜻이야? 트레보트. 이게 그 보물선이란 뜻인데, 트레저 쉽이 원래 보물선이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그 해외 유명한 기업들이 보통 이렇게 두 개의 단어를 압축을 해요. 인텔 같은 경우도 인티그레이티드 일렉트로닉스, 뭐 한국말로 하면 통합 전자 뭐 이렇게 네네네네. 되나요? 그래서 원래 트레저 쉽을 트래쉽으로 하려고 그랬는데 네네네. 발음이 트래쉬 같아가지고 쓰레기 쉽을 보트로 네, 네. 바꿔서 트레보트라고 이제 그렇게 했고 이제 그 뭐 여러 가지 사이트를 찾아보니까 네. 트레보트라는 이름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게 전 세계에는 하나도 없더라고요. 네, 고유명사로 딱 네, 되겠구나. 뭐 의미도 좋고 네. 중복되는 뭐 회사도 없고 그래서 이제 트레보트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 뜻이었구나. 그래서 트레보트가 무슨 뜻인가. 그래서 지금은 네. 이제 증권사 애널리스트에서 네. 독립 리서치라고 보면 되죠. 뭐 독립 리서치라고 할 수도 있고요. 네. 예, 그보다는 조선 해운업에 대한 산업 분석 회사. 네. 예, 뭐 그렇게 보면 되고. 우리나라에는 보통 좀 희귀한 형태라고 할 수 있겠지만 네. 해외에는 뭐 이런 식의 사업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네, 알고 있습니다. 특히 조선 해운 분야는 네. 보통 영국이나 뭐 그리스를 중심으로 유럽에서 보통 비즈니스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쵸. 네, 그쪽 있으니까. 분야 그쪽에서는 굉장히 뭐 해운 전문 뭐 분석 회사, 뭐 중고 선박 매매 분석 회사, 네. 뭐 이런 형태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조선업은 한국이 세계 1등인데 여전히 뭐랄까 한국에서 조선업에 대한 정보를 산업 정보, 그러니까 네. 단순하게 주가 정보가 아니라 산업의 흐름과 산업의 뭐 패턴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그것을 뭐 알아야 뭐 투자 아이디어도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게 본질이니까. 예, 그래서 이제 보통 한국이 조선업이 세계 1등인데 국내에서 발간되는 어떠한 형태의 뭐 그 조선업에 대한 정보가 사실은 별로 없고요. 여전히 뭐 그 투자 뭐 분야라든가 아니면 실제 조선 해운 분야에서 해외에서 발행되는 정보를 굉장히 많이 의존하는 뭐 그런 형태가 인용을 해와서 예 그렇죠. 그거를 좀 제가 좀 바꿔보려고 예, 나와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럼 조만간 그 클락슨 이런 데 따라잡는 겁니까? 트레보트가 뭐 그게 일단 저의 원대한이죠. 네. 얼마 안 남았잖아요. 아예 그렇죠. 저희도 똑같습니다. 어디 가서 네. 0.03%라고 네. 하거든요. 네. 그리고 비슷한 상황에서 이제 네. 트레보트의 그 약간 좀 리서치 이런 내용들을 좀 우리 투자자분들한테 좀 전달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네. 특히 뭐 물론 좋은 업종, 안 좋은 업종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특히 조선주 투자하셨다가 시름시름 앓고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굉장히 많죠. 네. 사실 중우장대 산업에 한 10여 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톱이었는데 지금은 조선업이 예전만큼 되지도 않고 특히 2021년 한 해만 놓고 보더라도 주가 상황도 좋지 않았고 네, 그렇죠. 일단 2021년 한 해부터 좀 돌아볼까요? 주가가 이렇게 되셨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처음 말씀하신 것처럼 조선업 투자하셔가지고 굉장히 마음이 아프신 분들이 지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사실은 이게 올 한 해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제가 조선업 애널리스트를 15년간 해오는 과정에서도 네. 기관 투자가 분들
해외 투자가분들 그리고 뭐 개인 투자자분들 모두 예, 조선업에 대한 투자를 하고 네. 성공하신 사례를 많이 보지 못했고 보통 아. 이제 해외 투자자들이 보통 대부분의 승리를 가져가고 아 그래요? 예, 예 국내 기관 투자자분들과 개인 투자자분들은 굉장히 약간 좀 악수를 두는 경우를 좀 많이 봐왔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네. 이유가 뭐냐면은요 조선업에 대한 주가 차트를 뭐 많이들 보셨겠지만 급등과 급락을 단기간에 반복을 하게 되거든요. 네, 특정 시기에 주가가 갑자기 급등을 해버리고 네. 그때 따라 붙어서 이제 보유를 하고 계시면 갑자기 또 급락이 시름시름 앓다가 순간 급락을 해버리고 네, 이게 계속 반복되는 그런 패턴을 가지고 오고 있고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해외 투자자분들이 나름 조선업을 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수익을 내는 이유는 네. 조선업이 언제 급등을 하고 언제 급락을 할지에 대한 포인트를 예. 예,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그 이유가 뭐냐면은 뭐 다른 업종들도 분석과 매매하는 것이 쉽다라고 말할 수 없는데 네. 조선업은 사실은 제가 보기 가장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 경제를 가장 크게 대변하는 업종이 예, 바로 조선업과 해운업이 되고요. 아. 그리고 전 세계 경제를 대변하는 가장 대표적인 그 의미는 원자재 시장에 대한 분석이 있어야만 그게 바탕이 돼야 돼요. 예, 왜냐하면 원자재 시장 자체가 사실은 선박의 화물 수요가 되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선박의 화물 수요의 이동, 뭐 화물이 어디로 흘러가고 어떻게 생산되고 어디로 이동해서 어디서 사용되고 있고 예, 이런 것에 대한 흐름을 먼저 이해를 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이제 국내 조선소들의 매출액이 95% 정도가 사실 해외에서 발생됩니다. 네. 예, 뭐 국내 기업이지만 사실 제가 보기에는 사실상 해외 기업이라고 보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고 왜냐하면 매출액에서 90% 이상이 해외에서 발생되는 그런 비즈니스가 되고요. 그리고 선박을 주문하는 고객들은 보통 유럽, 그렇죠. 유럽 선사들이죠. 유럽 유럽의 각 나라에 있는 선사들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그 유로화라든가 아니면 몇몇 뭐 유럽에 있는 로컬 통화를 가지고서 계신 쉽 오너들이 네. 달러화로 바꿔서 예, 미국 달러화로 환전을 해서 한국 조선소에 주문을 줍니다. 네. 그렇죠? 네. 그럼 한국 조선소 주문받는 조선소 입장에서는 우리가 선박 분야 세계 1등이란 말이에요. 이 세계 1등이란 의미는 단순하게 뭐 수주가 많아요 아니면 매출액이 많아요 이런 의미에서 1등이 아니라 네. 고객을 상대로 해서 우리의 요구사항을 관철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를 갖고 얘기를 해야 되고 예, 그 요구 사항이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는 고객이 요구하는 대로 그거를 100% 다 수용을 하면 네. 그 회사 입장에서는 네. 무리한 요구가 사실은 예, 들어올 수도 있겠죠. 뭐 같은 값에 배를 뭐 어떻게 만들어 달라 뭐 그렇죠. 이런 식으로. 예, 원가 이하의 주문을 뭐 요구할 수도 있겠고 네, 네. 아니면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것을 요구할 수도 있겠고. 근데 그런 것들을 사전에 다 스크리닝을 해서 네. 철저하게 이제 그 뭐랄까 기술적으로 검증된 것들만 주문을 예, 받을 수 있는 능력.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선박 건조하는 과정은 100% 원화로 또 원화 베이스로 예, 되거든요. 왜냐면은 네. 일하는 사람들도 한국에서 그렇죠? 예, 원화로 월급 받는 직원분들이 예, 일을 해 주시고 네. 그리고 그 거의 어지간한 선박 부품은 뭐 부산, 경남, 뭐 창원 뭐 이런 지역에서 울산 이런 지역에서 또 이제 국내에서 생산된 것들이 국내 조선소로 또 이제 공급이 되고 네. 그렇기 때문에 선박 건조 원가는 또 원화로 또 이제 우리가 계산을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주문을 주는 사람은 유로화를 가지고 달러화로 바꿔서 달러화로 주문을 주려고 그러고 우리는 이제 원화 베이스의 건조 원가를 가지고 우리가 또 이제 검증된 기술만 가지고 네. 예, 검증된 뭐랄까 이제 그런 스펙만 된 것들만 주문을 골라서 예, 받아야 되는데 네. 우리는 건조 원가를 원화로 제시하면서 이제 절충을 해야 되겠죠. 네. 예, 그렇기 때문에 환율에 대한 변화도 굉장히 민감하고 민감한 예, 유로화 대비 달러화의 환율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그리고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은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보통 우리는 환율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단순하게 달러 원 환율 네. 예, 1달러당 뭐 1,000원이냐 1,200원이냐 이것만 가지고 보통 보시는 경향이 많은데 네. 외환시장을 정확하게 보기 위해서는 8개 통화를 동시에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유로 달러가 가장 큰 아시겠지만 시장이 되고요. 네. 유로 대비 파운드라든가 유로 대비 엔화라든가 유로 대비 뭐 위안화라든가 그리고 달러 대비에서도 마찬가지로 비교할 수 있어야 되고 왜냐하면
그 변동 환율제도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상대적인 통화 변화를 볼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 이 조선업에 대한 어떤 분석이라든가 투자 아이디어를 좀 정확하게 잡아내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세계 경제의 변화, 그로 인해서 환율 시장의 변화, 그에 따른 원자재 시장의 변화를 가지고서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일시적으로 어려한 교착점을 만났었을 때 선박 수요가 대거 집중되면서 주가가 급등을 하게 되고 그리고 또 그 아까 뭐 교착점이 약간 분산되게 되면 네. 선박 수요가 일시에 멈추면서 주가는 상승 탄력을 잃고 내려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겠죠. 쉽게 말해서 그 자동차랑 IT 산업처럼 선박 수주가 매일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1년의 단위의 뭐 수주 계획과 수주 실적을 달성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는 있지만 네. 그 매일매일 선박 수주가 일어나지는 않잖아요. 예, 특정 시기에 수주가 집중되고 예, 특정 시기에 수주가 없어지는 이런 것들이 매년 반복되는 패턴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 조선업에 대한 주가 흐름은 차트를 많이 보셨겠지만 단기간의 급등과 급락을 반복해버리는 뭐 이러한 패턴이 반복되는 산업이라서 그래서 미리 그 시그널을 예상을 해서 들어가서 기다렸다가 네. 예, 또 미리 또 나와야 될 시점도 예상을 해야 되는 뭐 그런 약간 복잡한 업종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조선주 투자하지 말아야겠다.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사실 이거를 진짜 어렵습니다. 이거를 그렇죠. 반대로 얘기를 하면 네.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데 예. 다른 산업에 비해서 굉장히 어려워요. 사실은 예. 굉장히 어렵고 이걸 반대로 얘기를 하면 조선업에 대한 투자 아이디어라든가 분석에 대한 툴을 이해하게 되면 네. 그 세계 경제 변화라든가 원자재 시장의 변동, 환율 시장 거기에 따른 다른 업종의 변화까지 그게 같이 네. 보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조선업은 단순하게 조선업 투자만의 뭐 투자라든가 분석만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네. 세계 경제와 자산 시장의 변화를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툴이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그 화면에 요 월봉을 띄워놓고 있는데 이건 현대 미포조선의 월봉이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시는 게 당연히 조선 산업은 슈퍼 사이클이다. 한 번 뭐 사이클이 가면 한 3년씩 이렇게 간다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사실상 주가가 한 3년 연속 올랐던 거는 아시다시피 뭐 2004, 5, 6년? 네, 그렇죠. 요즘밖에 없었고 네. 아니 이게 3년짜리 사이클이라는데 왜 주가는 올라봐야 이거 1년 내내 오르기도 힘들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떨어질 땐 훅 한 몇 년째 밀려버리고 막 그렇죠. 아. 네. 그래서 그 2005, 6, 7년도에 이 조선업종 3년 연속 2003년부터라고 말을 할 수도 있겠죠. 네. 3년에서 5년간 그 슈퍼사이클이 왔던 가장 큰 이유가 네. 그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듯이 중국이란 나라가 네, 세계 경제 성장의 엔진 역할을 하면서 네. 원자재에 대한 수요를 흡수를 쫙 빨아들였을 때 네,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이제 세계 경제의 어떠한 성장률이 그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이 유가라는 변수에 네. 네, 적용이 됐었고 네, 거의 대부분 업종을 다 유가랑 같이 그림을 그려보게 되면 네. 다 뭐 같이 주가가 연동되는 뭐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대표적으로 조선업은 그 유가가 그 당시에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면서 유가가 오르고 내리고가 지금과 옛날과 다른 이유가 뭐냐면은 2007년 이전까지는 유가가 상승을 하면 네. 보통 중동 국가들이 오일머니를 갖게 되기 때문에 그렇죠? 막 발주를 하고 그 돈 가지고 이제 자기들 나라의 사막을 좀 이제 도시 인프라로 바꾸고 투자하려고 하고 예, 그리고 다른 산업으로 좀 전환을 시키겠다라는 장대한 계획을 발표를 하면서 네. 각가지 오프쇼어, 온쇼어, 플랜트 발주, 네. 선박 투자를 대거 했던 예, 그런 모습을 보였죠. 그 당시에는 세계 석유 시장에 막대한 영향력을 OPEC이라는 기구에서 발휘를 했었고 네. 예, 미국은 사실 뭐 그런 면에서 약간 힘들어하는 경향을 예, 보이지 않았겠습니까? 네. 근데 2011년도를 넘어가게 되면은 예, 쉐일 에너지가 등장을 하면서 지금은 석유 시장의 변화가 그 중동 국가들이 오히려 석유를 판매할 곳을 잃어버리고 있는 그러니까 가장 큰 석유 소비 국가였던 미국이 쉐일 오일로 자국 그렇죠. 그 수요로 자국 생산 자국 수요로 예, 바뀌어 버리게 되고 네. 두 번째로 이제 가장 큰 손인 중국이란 나라가 있는데 사실은 그 2014년도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그때부터 이제 대중국 그 석유 수출 1등 국가가 네.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러시아로 바뀝니다.
예, 러시아도 옛날 구소련 시절만 하더라도 하루에 1,100만 배럴을 생산하는 막대한 석유 생산국이었고 지금 네. 다시 그 위상을 회복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특히 러시아 같은 경우는 석유 생산의 4분의 3을 수출을 하고요. 네. 그리고 생산량의 3분의 2가 유럽으로 갑니다. 유럽은 그 자기들 유럽에 있는 석유 수 에너지 수요의 절반이 러시아에 의존하는 네. 지금 다시 그 문제가 부각되고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 입장에서는 확실한 판매처인 유럽을 붙들고 있는 상황에서 더 낮은 가격을 제시하면서 떠오르고 있는 중국에게 석유를 낮은 가격에 판매를 해버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쉽게 말해서 세계 석유 1등, 2등 수입 국가인 미국과 중국이 중동산 석유에 대한 의존도가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만약에 유가가 오른다 하더라도 네. 크게 오일머니를 가지고서 뭐 플랜트를 발주를 해줘야 될 뭐 그런 이제 그 뭐랄까 국가라든가 회사가 옛날 같지는 않다라는 뭐 그런 상황에서 뭐랄까 지금은 유가가 오른다 하더라도 그죠. 예, 옛날만큼 뭐 그렇게 플랜트 발주가 나올 수 없는 그런 환경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민감도도 많이 떨어져 있고 네, 그래서 그렇죠. 과거처럼 이렇게 주가를 뭐 예측하거나 네. 뭐 이렇게 하기도 상당히 조금 어려워진 그렇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조선업이 좀 바뀌었어요. 예. 2007년도까지의 어떤 투자 패턴과 어떠한 그 산업의 흐름하고 네. 2010년도 이후에 이 선박 발주의 패턴하고 뭐 플랜트 투자의 패턴이 좀 바뀌고 있다. 그러니까 네. 조선업은 사실 플랜트랑은 이제 점점 거리가 멀어져 있는 네, 그런 상황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제 2005-6-7년도에는 조선소들이 선박 수주도 많이 했지만 네. 드릴십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뭐 해양 플랜트 건조도 많이 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세웠던 모습을 네, 보였었었는데 뭐 시추 장비라든지 네, 그렇죠. 예. 네. 근데 사실은 조선소들이 선박 분야에 대한 기본 설계, 원천 설계 능력은 가지고 있지만 네. 해양 플랜트 분야는 약간 그 부분이 미진한 설계 쪽에서 예 그렇습니다. 설계가 그 원천 설계 기술이 없기 때문에 생산 건조 에 대한 지연도 발생될 수밖에 없게 되고 처음 말씀드렸던 그 15노나 발주처들이 네. 무리한 요구를 했었을 때 그거를 사전에 스스로 검증할 수 있는 능력이 선박보다는 떨어지기 때문에 아. 예, 그런 면에서 이제 플랜트는 이제 조선소 내부에서도 옛날처럼 비즈니스를 크게 가져가지 않는 뭐 그런 경향이 되고 있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오히려 이제 유가가 옛날만큼 많이 오르지 못한다 하더라도 네. 만약에 유가가 옛날식으로 올라가게 되고 플랜트 발주가 막 엄청나게 늘게 되면은 다시 조선소들은 해양을 하겠다라고 덤빌 수도 있거든요. 네. 예, 근데 지금은 그럴 수 있는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예, 다행히도 조선소는 리스크가 큰 해양을 많이 수주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네. 아, 그게 예, 다행인 거예요. 그런 면에서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네. 예, 좀 다행인 것 같고 왜냐하면은 사실 지난 한 5-6년간 조선소가 네. 굉장히 어려웠던 이유는 네. 선박 수주 시황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네. 엄청나게 받아냈던 예, 해양 플랜트에 대한 건조 지연 이게 문제가 되고 있고요. 지금도 예, 드릴십 미인도에 대한 문제가 네. 예, 남아있는 것이죠. 대우조선하고 삼성중공업이 아직도 각각 다섯 척씩의 미인도 드릴십을 갖고 있던 것도 네. 결국은 이제 거기에 대한 이제 문제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인데 그런 면에서 지금부터 조선업은 제가 보기에는 그 리스크가 좀 남아있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해양에 대한 수주 기대감은 별로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오히려 좀 나아진 걸로 보여지고요. 네. 오히려 이제 주력 분야라고 말을 할 수 있는 뭐 탱커, 컨테이너선, LNG선, 네. LPG선박 이 선박들을 중심으로 수주량을 예, 채우고 건조를 늘려가게 되면 네. 그러면 조선소의 어떠한 아프레이팅에 대한 리스크는 사실 우리가 크게 고민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조선업은 어찌 보면은 조금은 어려운 부분에서 조금 쉬워진 단계로 넘어간 것이 아닌가. 왜냐면은 사실 우리가 이 B2B 마켓이고요. 조선업 같은 경우에는. 네. 그리고 그 우리가 뭐 일상생활에서 만나기 힘든 분야가 아니겠습니까? 네. 선박 공사를 한다거나 뭐 플랜트 공사를 한다는 거를 뭐 어떻게 알겠어요? 그렇죠? 모른단 그렇죠. 말이에요. 그래서 뉴스에서 어떤 것을 수주했다라고 뉴스가 나왔는데 네. 문제는 이 기업이 그거를 정상적으로 공사를 해서 정상적으로 인도를 해서 네. 대금을 제대로 받아내야 회사가 이제 성장하는 그림으로 가는 건데 네. 공사를 잘 못한다거나 인도가 지연된다거나 이런 네. 문제가 발생될 수 있잖아요. 네. 그거를 이제 투자자분들이 그러니까 금융시장에 있는 투자자분들이 산업에 있는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 금융시장에 있는 투자자들이 그거를 사실 검증한다는 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소비재 기업은 가서 써보면 돼요, 우리가. 네네, 자동차 그렇죠. 한번 몰아보면 되고, 시승 그렇죠. 한번 해보면 되고, 전자제품 사서 한번 이용해보고, 뭐 유통 기업 가서 마트나 백화점 가보면은 다 그렇죠. 물건 진열되어 있고 얼마나 잘 경험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대부분의 업종은 다 일상생활에서 경험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조선이나 플랜트 이런 분야는 우리가 알기가 힘들어요. 그렇죠. 네, 그런 면에서 사실은 한 2010년부터 한 2015년도까지의 수주의 상태는 검증하기 어려운 투자자분들이 검증하기 어려운 수주가 막 섞여서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지난 한 5, 6년간 조선소가 어려웠던 결과를 결국은 드러냈고 그거를 많은 투자자분들이 미리 알아채기 어려웠던 뭐 그런 문제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지금부터는 오히려 이제 뭐 해양 플랜트 같은 수주가 네. 많이 나오기 어려운 상황이고 두 번째로는 조선소 내부에서도 이제는 수주를 하더라도 리스크를 좀 관리하고 이제 수주를 하거든요. 옛날처럼 턴키로 그냥 EPC로 그냥 전부 다 받아내는 것이 아니라 네. 이제 할 수 있는 부분만 이제 들어가는 뭐 그러한 이제 공사 방식으로 수주를 받아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해양에 대한 리스크는 상당히 옛날보다는 줄어들었다고 말할 수 있고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조선소들이 과연 주력 선박이라고 말할 수 있는 주력 선종이라고 할 수 있는 LNG선, LPG선, 탱커, 컨테이너 선박 중심으로 수주를 과연 어느 시기에 집중적으로 받아내고 어느 시기에 수주가 줄어들 수 있는지 그것만 갖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어느 정도 성공률을 높일 수 있는 투자 아이디어를 좀 얻어낼 수 있지 않을까. 아. 예, 그런 면에서는 오히려 조선업에 대한 접근 방식이 조금은 좀 쉬워졌다라고 저는 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 좋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과거보다는 조금 이게 심플하다고 표현하면 안 될 것 같기는 한데 우리 박문현 대표님이 이제 오늘 저랑 첫 방송을 하는데 네. 특징을 제가 찾아냈습니다. 네. 네. 종결어미를 안 쓰시네요. 문장을 중간에 네. 끊지를 않으시고 뭐뭐 했고 뭐뭐 하니까 따라서 계속 이어가시는데 제가 여러분 놀라시겠지만 이제 제가 질문을 하나 했습니다. 슈퍼사이클 질문 하나 했고요. 자 하나하나 조금 짚어서 가볼게요. 박무현 대표님 통해서. 네네. 철광석 가격에 선박의 수주 실적이 연동이 많이 되나요? 아까 이제 원자재를 잠깐 이야기를 네, 해주셨는데. 그렇죠. 그러니까는 원자재 시장이라고 하는 것도 네. 이제 보통은